지금 잠시 들었던 음악은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은 1732년 오스트리아 동쪽 로라우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음악을 좋아하는 마차 수리공이고 어머니는 귀족 저택의 요리사였습니다. 부모 밑에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 다섯은 어릴 적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하프 연주를 할줄 아는 음악의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1738년 6살에 친척 프랑크 집에서 음악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악과 바이올린, 하프시코드를 배우게 됩니다. 마을 성당에서 성가대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빈 스테판 성당에 음악 감독이 우연히 성당에 들려서 하이든이 성가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 이후 1740년 8살에 빈의 성 스테판 대성당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 활동을 하였고, 재능을 인정받아서 마리아 테레자 여왕에게도 총애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1749년 변성기에 들어가자 합창대를 나와 그때부터 빈에서 자유롭지만 불안정하게 살아갑니다. 10년 동안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인 포르 포라에게 작곡을 배우기도 하고 음악 애호가인 귀족 백작 부인의 하프시코드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귀족 피렌베르크 남작 집안의 실내 음악가로 고용되기도 합니다. 스테파노 대성당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도 하고 밤에는 세레나데 악단에 참여하여 빈고리에 나와 돈을 벌기도 합니다. 1759년 보헤미아 지방의 칼폰 모르친 백작의 궁정악장 일자리를 얻었지만 백작의 집안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 안 가서 해산되고 맙니다. 1760년 가발업자 딸 마리아 안나 켈러와 결혼하게 됩니다. 1761년 헝가리 명문 귀족 에스테르하지 집안의 관현악단 부악장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1762년 파울 안톤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돌아가시자 동생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뒤를 잇게 됩니다. 니콜라우스 후작도 열렬한 예술의 후원자로 1790년 30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후작은 베르샤유 궁전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에스테르하지 별궁을 지었고 그곳에서 여름 동안 많은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작품을 쓰게 됩니다. 교향곡, 오페라,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게 됩니다. 1781년 소나타 형식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여섯 곡으로 된 러시아 사중주곡 완성하였고 이 음악은 모차르트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780년 파리 교향곡, 도뉴 교향곡, 토스토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1790년 오랜 세월 같이한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사망하자 에스테르하지 가문을 떠나 빈에서 살게 됩니다. 이 무렵 독일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런던에서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잘로몬의 권유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1791년 런던에서 잘로몬 교향곡을 작곡하여 크게 성공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음악 박사를 칭호를 받게 됩니다. 1794년 다시 영국을 방문하여 잘로몬 교향곡 2기 6곡을 작곡하였고 말년에는 에스테르하지 집안을 위하여 음악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뛰어난 미사곡 6곡과 2개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4개를 작곡하게 됩니다. 하이든은 젊은 모차르트와 친하게 지냈으며 하이든이 영국 치료 중일 때 모차르트가 돌아가십니다. 또한 베토벤을 제자로 두어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802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고 하이든이 죽었다는 뜬소문이 많이 돌아서 파리 프리메이슨 지부에서 캐로빈이라는 작곡가에게 추모곡을 의뢰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하이든은 이렇게 답변했다 합니다.
참 아쉽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가서 초연을 지휘했을 텐데. 하이든은 1809년 나폴레옹의 빈 공략할 때 포성을 들으면서 77세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자 유족들은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기 위해 그의 묘지를 유언대로 교회가 아닌 일반 묘지에 안장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이든의 묘가 파헤쳐 그의 머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에 유해 찾기를 공식으로 요청하였고 필사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격자나 단서가 없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덤이 왜 파헤쳐졌는지 알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귀족 중한 명이 천재적 음악 재능을 가졌던 그의 뇌를 조사하고 싶어서 유태인 피토와 로젠바움에게 부탁해서 파헤쳐진 일이었습니다. 피터와 로젠바움이 하이든 머리를 더욱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다른 노인의 머리를 꺼내어 귀족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버린 귀족은 그들을 즉시 불러 조사했으나 이미 하이든의 머리는 익명의 사람에게 팔아버린 뒤였으며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100년이 넘도록 하이든 머리는 유럽 전역에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이든의 후손들은 생전에 그의 머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죽을 때는 후손에게 반드시 조상의 머리를 찾아야 한다는 유언을 대대로 남기게 됩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런 사태의 구체적인 망신이며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조국의 음악가 머리가 도굴당해 온 유럽에 장식품처럼 여기저기 팔려나간 것은 두고 볼수 없다 하여 하이든 머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러다 수소문 끝에 하이든 머리를 찾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반환 소송을 하지만 유해 주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되찾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게 되어 그 일이 중단되고, 그러다가 1954년 마침내 유해 반환 소송에 승소하여 오스트리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도굴된 지 14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